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3년 대비 우리 미분학 강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신촌 단과고요. 신촌 단과 1월 시작반에서 이렇게 인강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월과 2월에 우리 미적분학 과목 두 개의 과목을 진행을 하는데 1월 달에 미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적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이론서와 그 다음에 문제집 두 권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해설서 해서 한 과목당 3종의 세 개의 종류의 우리 문제집이 이론서하고 문제집하고 해설서 세 가지가 있음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분의 아젠다를 한번 볼까요? 미분의 아젠다를 보면 함수, 그 다음에 극한과 연속, 미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용어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 요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요 파트만 아마 생소할 거고 나머지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고등수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 안에는 고등수학이 한 60% 겹치는 부분이 60%와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학수학이 40%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젠다를 보니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넘겨보니 고등수학과 굉장히 유사해서 나는 건방을 떨며 수업을 들어도 되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절대로 건방 떨지 말고요. 요 요소 하나하나에는 지금 대학수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대학수학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건방 떨지 말고 네, 좀 겸손한 자세로 우리 미분학, 적분학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편입수학의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분부터 해서 공학수학 1까지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고등수학처럼 자, 공식 하나 딱 나오면 그거를 계속 증명하고 또 공식 하나 나오면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미분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1개월 만에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잘할 거예요. 외워. 먼저 암기하세요. 외워. 라는 말을 할 텐데 거기에서 절대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아, 나는 선생님을 믿고 먼저 암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주고 제가 이해가 필요한 공식은 뒤에라도 꼭 제가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언젠가는 증명을 해드릴 거니 여러분들은 거부반응 갖지 말고 꼭 좀 암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 눈으로 학습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책을 막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덮거만 풀어보세요. 안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눈으로 학습하지 말고 손으로 좀 필기를 해가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편입수학 과목 미분, 적분, 선대, 답연, 공수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과목 중에 미분하고 적분이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한 미분하고 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답연수와 공수의 초석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이 안 나온다는 그러한 우리 소문을 듣고 이 미적분학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기본이 되는 이 미적분학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시그니처인 바로 뭐냐면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풀이법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한 8년 9년 전만 해도 편입수학은 그냥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리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연습을 해도 충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변했냐면 한 2년 전부터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한 줄이었거든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근데 지금은 한 줄짜리 문제 거의 없어요. 미니멈 두 줄이고 그 다음에 맥시멈 거의 뭐 9줄, 10줄까지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점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뭘 묻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출제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는 거지
저 자식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풀래 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양한 해석이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의 스펙트럼을 쫙 넓혀줄 거예요. 아니 이 하나의 방법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나는 뭘로 풀어나가지?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맞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학습하셔서 그걸 반복하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 여기 쉽다고 복습 안 하고 특히 이제 미적분학이죠. 쉽다고 복습 안 하고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경우에 우리 형광생들 강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미적분학은 공학수학 1, 2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년간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학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가 또 같은 내용인데 문제집 활용법이에요. 자, 문제집은 올해 전면 100% 다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면 단원이라고 하는 건 1단원, 2단원, 3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이 끝나면 문제집에 가셔서 우리 스텝 1을 다 풀어주세요. 문제가 한 40문제, 20문제, 30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양으로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면 그 스텝 1을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목이 끝나면 미분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끝나면 반드시 문제, 모의고사 형태 그 모의고사는 미분의 전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험 보시고 내가 부족한 파트가 어디다를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을 이번에 전면 개편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누적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텝2와 그 다음에 명제가 있는데 스텝2는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스텝2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스텝2는요. 미적분학의 스텝2는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나는 수학적 그 감각이 좀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진행해도 괜찮고 힘드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1은 다 풀고 스텝2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나 넘어갈래? 그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도전해볼래? 도전하셔도 됩니다. 언젠간 제가 다 짚어드릴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할 내용이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분들은 해설서를 갖고 학습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명리학이라고 하는 파이널 과정이 있습니다. 명제로 리터치하고 학수 고대하던 문제풀이라고 하는 명리학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에서 제가 명제를 다 잡아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0분 수업 후 10분, 그 다음에 90분 수업 후 10분, 180분 수업이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 90분이 오버될 수 있어요. 우리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방진 태도. 나는 미적, 뭐 편입상, 막 그까 있고 뭐 이러한 건방진 태도는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우리 형광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호칭. 우리 교라고 하는 거는 절대 쓰지 마시고 선생님 또는 쌤 이렇게 편하게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우리 수 발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수발넘, 누구누구 수발넘. 근데 제가 가끔 발음이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시발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진심이 아니라는 거. 진심이 아니고 그냥 발음이 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 수학 실력이 발전하여 넘나 좋은 친구들이 되는데 가끔 제가 이 해석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분학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간단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고요. 바로 우리 미분학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